네, 오늘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 쪽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갈 텐데요. 오늘 미국에서는 1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장전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최근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월의 탑픽 종목으로 뉴욕 멜론 은행을 꼽기도 했습니다. 예금률이 높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. 은행주들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국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 청약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. 일단 상장이 임박한 상황인데 벌써부터 수혜주들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. 이 청약 부분뿐만 아니라 수혜주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어서 오늘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가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. 한국거래소의 기심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오늘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. 관련된 뉴스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.